소녀시대에는 장난전화 해본 적 있어요? 받아본 경험이 있거나. 공포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수영 언니한테 언니 그거 보셨어요? 저 그거 보고 왔는데 너무 무서워요. 막 이러는데 그 영화에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장면에서 진짜 무서워서 저 진짜 너무 무서웠어요. 그런데 똑같이 그 상황이 저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수영 씨가 하는 거예요? 네, 제가 했어요. 한번 근데... 유나 씨한테 한번 여기서 해보죠. 우리도 한번 해봐요. 여보세요? 끊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끊는 거예요? 착시나리, 착시나리. 갑자기 막. 근데 진짜 웃겼던 건 제가 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전화가 오는 거예요, 유나. 언니한테 전화했어요. 유나한테 오셔서 제가 아무 생각에 여보세요? 그랬어요. 네. 언니, 저 지금 진짜 무서워요. 언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에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언니, 진짜 무서워요. 장인은 언니도 막 조심하시라며.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한 척 안 하고 그냥, 너 진짜 무섭겠다. 조심해. 너 그거 수신 거부해놔. 뭐 이랬거든요. 네. 두 분 관계 두 분이 좀 정리해 주시고요. 강은미 씨.